밥이 한솥 했습니다. 10컵, 종이컵으로 10컵 해가지고 한솥 했는데 조금 전에 이게 전기가 다 돼가지고 용량이 다 돼서 지금 다시 켰습니다. 우와, 엄청 뜨겁잖아요. 이거 뜨거우니까 찬물 부어가지고 온도를 그대로 맞추면 됩니다. 이게 밥이 썰리지만 않으면 무르거나 데거나 아무 상관없이 잘 됩니다. 식은밥도 되고요. 물만 따뜻하게 해놓으면 식은밥도 됩니다. 아무 상관없더라고요. 쌀 유산균을 잘 만들어 놓으면 너무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이건 전혀 안 데핀 물이거든요. 차가운 물이에요. 이게 엄청 밥이 뜨거우니까 현재 이렇게 짤방하게 해서 물을 짤방하게 해서 밥알을 먼저 으깨줘야 되겠죠? 지금 현재 엄청 이렇게 만져보면, 가해를 만져보면, 미지근 합니다. 근데, 좀 밥이 이제 풀어지니까 더 뜨겁네요. 엄청 뜨거워요. 손 대기가 힘들어요. 제가 근 10분 이상을 쉬었는데, 또 엄청 뜨겁습니다. 손을 이렇게 대서, 많이 뜨겁지 않으면 유산균을 넣어도 되겠습니다. 유산균을 넣어가지고 다시 섞어줍니다. 유산균을 냉동실에서 꺼낼 때 미리 꺼내놔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꺼냈는데요. 그래도 다 풀렸네요. 좀 미리 꺼내서 두면 수월하게 1시간 전에 꺼내면 되거든요. 만약에 이제 늦게 꺼냈으면 냉장고에서 물에 담가 약간 여기만 물에 담그면 빨리 돼요. 지금 현재 물에 갑자기 담갔더니 빨리 이렇게 퍼지네요. 그래서 잘 섞어주면 됩니다. 이때 중요한 게 잘 섞어줘야 됩니다. 전번에 해보니까 제가 온도를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번에는 7시간 만에 됐는데 또 이번에는